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일단은 섀도 체인버도 필요하고. 아! 섀도 체인버 전력이 부족해서 못 짓네. 그럼 어차피 이걸 하면 되겠네. 이걸 건설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명 더 배치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 괜찮죠? 두 명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두 명에서 발굴하기 때문에 9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러면서 지금 고급 전주 센터에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병사 체력이 늦게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고! 쪼쪼쪼쪼쪼 사람 있네! 사람 있어! 시부이창오 아니! 고맙습니다! 초콜릿 200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퀵뷰 시청자분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자원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저항군이 몇 주 안에 추가 보너스 낸다. 보급을 제공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귀환합시다. 어차피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어? 이거죠? 정말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구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기술자, 과학자가 있네. 오우, 야, 보급품 많이 먹네 얘네들보다. 자, 과학자, 기술자인데 내가 볼 때는 과학자보다는 기술자가 나아. 지금 과학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는 못 느끼겠고. 그렇죠? 어? 다 살 수 있잖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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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들이 나에게 오고 있어. 그렇다면 바로 구매야! 그래. 좋았어. 어차피 보급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이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전술센터에 병사를 배치합시다. 자, 여기다가 한 명 넣어주죠. 그래, 마리아 토레스. 어우, 이름 보세요. 이름 개간지네요. 이름 간지야. 이름 간지고. 아니, 악덕사장이라뇨. 어떻게 악덕사장입니까? 돈 주고 고용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단지 돈이 많았을 뿐입니다. 치킨은 고민하면 안 돼. 오늘은 아, 간장 먹을까? 아, 얌영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간장, 얌영 한 마리씩 시키란 말이야, 둘 다. 방금처럼 말이죠. 둘 중에 뭘 고민해? 둘 다 시키면 되지. 자, 검은 연기 좀 진행합시다. 사이오닉 연구 다 끝났네. 치킨과 비유를 한 이유는 제가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템 이용하는 고급 사이오닉 증폭기. 이건 뭐냐? 사이오닉 실험실도 가능해졌네요. 이게 점점 이제 약간 진화하는 것 같다. 이제 드디어 외계인들하고 이제 드디어 정말 어디 제2차 세계대전처럼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정말 이제 좀 아이언맨처럼 좀 싸우자. 사이오닉 실험실에서 신병을 사이오니스트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표준 병사 훈련을 정신적 실현으로 대체해 그들이 지닌 사이오닉 재능을 발굴해냅니다. 이거 뭐죠? 저런 사이오닉 능력이 있나? 뭔가 새로운 능력이 열릴 것 같지 않니? 병과가? 고급 사이오닉 증폭기. 진화된 버전의 사이오닉 증폭기는 사용자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더 뚜렷하게 전송해 사이오니스트의 사이오닉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 강화 증폭기를 휴대하면 사이오닉 공격력과 일부 능력의 사이오닉 공격이 향상됩니다. 야, 이거 뭐지? 엄청난 그런 뭔가 이제부터 마법전이 될 것 같지 않니? 딱 봐도 엄청날 것 같은데.
These robotic units developed by Advent seem to be wholly autonomous. 컴퓨터는 i7 10코어 램 32기가 GTX 970 쓰고 있습니다. 400 정도에 400. 제 나루토만 하는 BJ가 아니에요. 나루토만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고요. 저는 나루토가 아니라 비디오 게임 유튜버입니다. 비디오 게임 유튜버에 나루토가 있을 뿐이고 잠시 나루토를 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나루토를 하는 유저 나루토를 하는 유튜브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유튜브 오래 못 갑니다.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직업으로 하는 거죠. 바로 기술실 가서 한번 제작해 보자. 한번 써봐야 알겠죠? 아, 야, 아까 엘레니움 크리스털 썼는데 이런 자원이 없네. 야, 근데 저렇게 자원 만들어서 병사한테 껴놨는데 병사 죽으면 진짜 슬프겠다. 진짜로. 사이오닉은 병사의 무기라고요. 신병을 사이오닉 연구소에서 개발하여서 병과를 키워줘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신병을 일단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사이오닉 거기에. 오케이. 좋은 팁 고맙습니다, 웅꾸님. 일단 뭐 시간 좀 다시 보내야겠어요. 클라트 아바타 프로젝트 또 한 칸 올라가는 거 아닌가? 촬영관님, 외계인들이 아바타 프로젝트에서 계속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하니?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빨리 접촉해야 돼. 지금 접촉이 너무 필요해. 와,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다. 다음 지역 접촉 비용 50% 감소. 어우, 야, 이건 이득이네요. 정말 이건 정말 이득이네요. 자, 이건 정말 이득인데. 아바타 프로젝트가 이제 그거야. 쟤네들이 뭐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건가 봐요. 저게 절대 되면 안 된대요. 뭔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지금은 사실 감을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이제 또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일단 본부로 가 다시.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냥 보시면 일단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냥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보세요. 이해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나아요. 저항군 사령부에서 저항군 물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건 뭐죠? 정보 수집. 저항군 사령부가 어벤저의 방송 및 감지 시스템을 그들의 장비로 강화해 이 지역을 스캔하는 동안 정보가 꾸준히 증가한다. 어, 이런 거 좋네.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 야, 이거 하자. 이거 정말 필요해 지금. 저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2일 남았어요. 자, 가자! 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지금부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야, 지금 가만 있어봐라. 움직일 수가 없겠는데 이거. 접촉하기가 안 눌러져서.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어? 뭐야?
어드벤트 비밀시설 우선 임무 얼음 태풍 작전. 목표는 어드벤트 비밀시설을 조사해라. 이 외딴 곳에 이 외딴 곳에 외계인 시설은 어드벤트가 겹겹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저항군을 대신해 이 지역을 조사한 후 곧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가야 돼요. Setting course for Eastern United States. 이건 지금 가야 돼.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야 이거 멤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둘리하고 와꾸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램쫑님을 빼고 새로운 멤버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인가? 이거 말고 여기서 교체 가능하나?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전체적인 그 인원이 안 나오네. 지금 아마 안 될 거야. 저격병이 많이 다쳐서 안 될 건데 어쩔 수 없어. 램짱님을 같이 그러면 내보내야 될 것 같고 이 멤버로 가야 될 것 같아. 원래 저격병이 있거든. 컬 누나가 있는데 컬 누나는 지금 내보낼 수가 없어. 다친 것 같아. 아직 기간이 돌아오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램장님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장비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전투 스캐너 나노 스케일 조끼. 나는 전투 스캐너로 간다. 그래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아 수류탄 하나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 수류탄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정말 충격적인 게 여기서 대장은 천양이라는 거죠. 이번 미션에는 천양이를 제가 나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직급을 맞춰야 돼. 어느 정도 나도 저기다 캐릭터 하나 만들까? 자 시작합시다. Our contacts in the local resistance have shown 현지 저항군 연락병이 어드벤트 비밀시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이 시설을 숨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주의하십시오. 와 이거는 완전 저거구나. 이건 턴제 게임에서 정말 힘들만해. 왜냐면 유인에다 싸우는 게 아니야. 정말 공격과 방어를 방어하는 데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게임이면은 어느 정도 막 정비했다가 상대도 막 병력 나오고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상대 앞까지 가잖아. 그럼 이미 턴이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쏘겠지. 그 다음 턴이 넘어가면 이거 한 명 정도는 부상 입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와 목표 탈출 지점 완전 일직선 통과해서 쭉 가야 돼 지금. 자 어드벤트 비밀시설 조사기 가봅시다. 자자자 한 칸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지금 보니까 맵이 왼쪽은 여기는 거의 끝이에요. 맵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적어도 애들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쪽은 애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없는 쪽으로 가자. 최대한 여기서 여기 좀 시야가 들어오네요. 한 번 정도 달릴까요? 괜찮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뭐 별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가도 되겠죠.
야, 그래도 천양이가 소위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자신이 앞에 서서 정말 못된 사령관을 만났어. 제가 천양이를 싫어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긴장감 나네요. 잠깐만. 이거 좀 시야 보이거든요? 자자자자. 지금 되게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지금 사실. 자, 지금 되게 까다로운 조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스나가 지금 제가 스나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나 위치. 자, 일단 스나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긴 여기가 필이면 한 칸 더 가야 되는 지역이네. 오케이. Confirmed. 천양은 경계된다. 자, 이쪽으로 올 가능성 좀 있어. 여기서 최대한 경계를 하고 덮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다 죽여버리자. 전진 배치 한번 할까? 너무 무리수일까? 아니야. 야, 우리 국장님 믿어. 나는 우리 국장님 전진 배치. 우리 국장님은 잠깐만, 마취로 한 72%네. 우리 국장님은 자, 일단 국장님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로 여기라서 경계 경계하고 경계합시다. 우리 국장님 센터에도 괜찮아. 자, 일로 오세요. 아, 까비다, 까비야. 진짜 까비다. 와, 너네 꽃게들이니? 옆으로 지나가냐? 네, 천천히 들어오시고요.